4강에 2번, 한 줄로 약하면 무슨 얘기다? 인간의 삶과 목표. 내용 요약 1번. 목표는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였으며 목표의 부족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여겨졌다. 2번. 에너지원으로서의 목표는 실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였는데 실제 목표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는 목표가 한번더 쓰여져야만 했다. 3번. 인구 증가에 따른 목표 공급의 부족과 산림 파괴 등 민중의 역사는 목표 사용이 가져온 재앙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 목표와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요? 자, 왼쪽에 보면은 as에 쓰임, 양태 때리자 양 많이 썼던 거지, 그치? 분사 구문도 어떤 것인지 다 설명했었지요? 자, 주요 구문 볼게요. 수의 일치. Almost all the processions of everyday work. Fork. 뭐야? Everyday fork? 일상에 포크는 원래 일반적인 민중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도 민속촌이라고 들어봤지. 민속촌의 영어 이름이 포크 빌리지야. 포크 빌리지.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모든 소유물들은 다 뭐였다? 우든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됐지요? 여기 지금 of everyday fork를 묶어줘야지 주어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Around 30 pounds of wood. 여기도 마찬가지로 of wood를 묶어줘야지. 대략 30 pounds 얘가 주어로 쓰여서 복수가 쓰인 거 이해되지, 그치? 약 30 pounds 정도가, 목재 30 pounds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1 pound의 철을 갖다가 smelt, 녹이기 위해서 1파운드의 철을 제련하기 위해서, 녹여서 잘 만드는 거를 제련이라고 하지, 그치? 30파운드 정도, 30배 정도의 나무가 필요했다, 그런 얘기지. 2번에 as에 쓰임, 양태로 쓰였네, 그치요? 인간의 개체 수가, 인구가 grow,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분사구문은 콤마 뒤에 ing 나왔지, 그치? 또 further 앞에 비교급의 강조인 still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한층 더 목재 공급을 줄이면서. 두 번째는 더 많은 물질적인 진보를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요즘 접속 되시지, 그치요? 생략 가능하고요. You might well think, 당신은 당연히 that 이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다섯 번째 간접 의문문. 아, full stories,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거고, of는 동격이 쓰인 겁니다. 어떻게 의문사지, 그치? Using words, 나무를 사용하는,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led to deforestation, 산림의 파괴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목재라는 것은 서치 동그라미 뒤에 대동그라미 우리 쏘에이 대삐 구문 이런 거 있었지, 그치?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런 말인데 우리 카라멜 왓소 화투에서 쓰잖아, 그쵸? 서치어 혁명이지, 서치어 혁명. 관사가 있을 때는 서치를 쓰는 거지 쏘를 쓰면 안 됩니다. 쏘에이 대삐라고 그래가지고 조심해, 이건 수능에 한번 나왔던 어법이에요. 서치를 쓰는 게 맞냐 쏘를 쓰는 게 맞냐는 나왔던 겁니다. 관사가 바로 뒤에 나오면 소를 쓰는 거 아니야. 소가 나올 때는 소형, 어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목재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일상생활의 이센셜, 필수적인 컴포넌트 성분이었기 때문에
One might expect. 사람들은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예상했을지 모르냐면, expect 뒤에 대시 생략된 것인지, 목재 생산의 한계는 진보의 결여를 책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목재 생산의 한계다라고 사람이 생각, 할 수도 있었다. 그런 뜻이지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대부분이 나무니까 나무 공급이 안 되면 더 이상 발전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런 얘기지. Almost all the processions of everyday folk, 아까 얘기했었지. 일반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거의 모든 소유물들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almost all 나왔지, all. 이 관사의 위치에서 all, double, both, half 나오면 정관사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almost the all positions, 이게 아마 안 된다. 더 all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어드브흐 더, 그 전에 했었지, 그치? 어드브흐 더, all, double, both, half는 정관사를 쓸때그 뒤에 나오게 해라. 또 almost 대신에 most를 써도 안 됩니다. 거의. 부사로 쓰인 거예요. 거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소유물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those that were not actually made of wood. 그런 것들인데 어떤 것들인지 관계대명사 대비수가 설명해 주는 거지. 실제로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소유물들은 필요로 했다는 거지. 상당량의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량의 나무를 필요로 했다. 자, 예를 들면은 문 고리를 만드는 경칩이 있을 거 아니야. 경칩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그 경칩은 나무로 된게 아니잖아. 근데 그 경칩은 나무로 만들 수는 없잖아. 너무 쉽게 닳고 뽀개질 수 있으니까. 그 경칩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량의 나무가 필요했었다. 그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유물은 나무이지만 나무가 아닌 소유물들도 실제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무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시킨 얘기. 목재가 필요했었다. 얘기하는 거지. In the Middle Age, 중세 시대 때는 around 30 pounds of wood, 약 30파운드 정도의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1파운드의 철을 제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지, 그치? 대부분의 소유물이 나무로 만든 건데, 나무가 아닌 소유물들도, 사실은 나무가 있어야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burned wood, 나무를 태웠대요. 훨씬 더큰 양을. 뭐 하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요리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집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됐죠?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건 필수 에너지원이었어요. 주요 그 시대의 산업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적 진보를 위한 에너지원이 또 나무였었다. 이런 얘기지. 다시 말해서 소금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브로잉, 양조. 술 만드는 거죠. 태닝, 가죽을 만들어내는 거, 염색 등등 그 시대의 주요 산업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에너지원도 나무였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목재소에서 나무를 리어커로 사다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재놨었어요. 목재가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폐목재지. 제재소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찌끄러기들. 그런 것들이 겨울이 되면 비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여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사다가 우리 집한 구석에다가 우리 마당이 있었거든. 그리고 부엌엔 또 구덩이였어. 옛날 부엌은 불 때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연탄을 넣는 곳이 있고 불 때는 아궁이가 있었어. 그때는 보일러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냥 일반 다 방구들인 거지. 근데 거기를 그 연탄을 가지고 아랫목을 데피기에는 집 전체가 따뜻해지게 한다거나 힘이 들어.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폈지. 온수가 없잖아. 그냥 이만한 솥에다가, 큰 솥에다가 물을 붓고, 그래, 저녁에 이제 아버지 일 갔다 오시면 또 세수하고 발 닦고 하실 거 아니야. 따뜻한 물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나도 겨울에 쓸그 나무를 여름에 많이 사다가 담벼락 옆에 이렇게 재워 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가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 그치? 자, In the language of chess, 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볼 때, 나무라고 하는 것은 overworked piece.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는 이 piece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지금 체스 자격증 따고 있잖아, 그렇지? 장기로 따지면 장기알, 바둑을 따지면 그 바둑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체스였어요, 체스. 여기서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버워크드 피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스에는 이제 킹이 있고요, 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 기사. 그니까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어, 말. 말이 있고, 그리고 퀸하고 둘이 있는 거 이제. 그리고 졸에 해당되는 게 있어, 졸. 그걸 폰이라고 하는데, 그 졸이, 여섯 개인가 있어요. 여튼 여기서 지금 체스 용어로 볼 때, 목재라고 하는 것은 overworked, 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체스판의 한 조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번역에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체스 용어로 피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체스판에서 과도하게 일하는 그런 그 체스의 한그말 같은 역할하는 거, 혹사당하는 말 같은 역할하는 것을 나무로 비유한다, 이런 얘기지. As the human population grew, 인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리고 토지가 농업을 위해서 클리어드, 개간이 되어짐에 따라서 숲이 would have been destroyed.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해부동사 플러스 PP 나왔지. 가정법 과거 완료지겠죠? 그 숲이 파괴되어졌을 것 같다. 동시에 뭐 하면서? 목재 공급을 훨씬 더 줄이면서. 농사질러 하면 산을 개간해야 될거 아니야. 나무가 있던 평지도 다 나무 잘라내고선 농사지 쓴걸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째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니까. 나무에서 나무가 직접 식량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르니까 또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 농경지를 만들고, 점점점 목재가 줄어들었을 것 같다, 이거지. You might well think that. 그래서 당신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냐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목재의 부족으로 이끌어 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야. 뭐 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물질적인 진보를 가로막으면서. 됐지요? 자, after all, 결국은, Popular histories. 일반적인 역사는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어떤 스토리야? 어떻게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산림 파괴와 재앙이라는 결과를 낳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일반적인 역사는 가득 차 있다 이거지. 인간의 삶과 목재의 관계에서 목재의 필요가 산림의 파괴와 재앙을 가져왔던 스토리를 다루어 본 거지, 그치?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거지, 현재의 삶 속에서는. 요새 뭐 나무를 갖다 집에서 뭐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는 되게 싸구려예요. 원목이 아닌 이상은. 아주 싼 목재에다가 지금 여기 껍데기에 나와 있는 게다 필름이거든. 필름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책꽂이 같은 것들도 옛날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지. 그래서 필름 만드는 기술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막 대리석처럼 보이는 필름. 실제 원목처럼 보이는 장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대리석을 쓰는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들이지만 대리석을 쓴 것과 별 차이 없는 느낌을 주는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